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1원에 조성이 되고 있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 비엔 분양 관련 영상입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 비엔은 수원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란 민간 사업자가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대신에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제도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 제도입니다. 영흥공원은 여의도 공원의 두 배가 넘는 대규모의 근린공원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영상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의 새로운 분양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 비엔의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총 13개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1509세대입니다. 푸르지오 파크 비엔의 평면 구조는 77타입. 84A타입. 84B타입. 84C타입. 84D타입. 117A타입. 117B타입으로 평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 비엔의 분양 일정은 특별 공급일은 9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9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9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계약 일자는 12일부터 2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분양 일정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고 본 영상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평면 구조나 설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계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서 시공시나 준공 시점에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고 본 영상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 비엔의 교통 환경은 반경 1km 내에 지하철 분당선 청명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청명역을 통해서 판교역까지 30분대, 강남역까지 50분대 이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단지 인근에 중부대로와 봉영로를 통해서 수원시 전역으로의 접근이 수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이용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학군은 영덕초, 영덕중학교, 청명고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망포역 주변의 전문학원가와 광교 신도시 인근 학원과 이용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반경 1.5km 내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 메가박스 등이 가까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쇼핑,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푸르지오 파크 비엔에서 직선거리 약 1km 내에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삼성 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있고 삼성전자 나노시티 기흥캠퍼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등이 가까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파크 비엔의 자연환경은 영통중앙공원, 흥덕중앙공원, 원천저수지, 광교호수공원 등이 가까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 비엔은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어 있고 판상형으로 중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프르지오 파크 비엔의 평균 분양가는 3.3해배당 1,890만원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흥공원 프르지오 파크 비엔은 영통 도심에서 자연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영통 숲세권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분당선 영통역, 청명역 등 경부고속도로 접근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에서도 경기도 광주시 3동 1지구 B2 블록에서 힐스테이트 3동역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힐스테이트 3동역은 지하 5층, 지상 20층 총 7개동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565가구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로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경기도 광주시 3동 1지구의 힐스테이트 3동역 분양 관련 소식은 다음 영상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조성이 되는 삼익 빌라 재건축 관련 최근에 포스코 건설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둔촌 삼익빌라 재건축 관련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영상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의 새로운 분양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